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경이롭네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오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3대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로봇 청소기,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핫한 모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샤오미 라이드스토 R1이라는 모델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리뷰할 R1은 제가 지금까지 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사전조사와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제품이었는데, 제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기 전부터 궁금했던 것들과 혹시 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영상에 녹여봤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R1의 정가는 689,000원이에요. 하지만 이미 아시듯이 전자제품을 정가 모두 주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죠. 저 역시도 여기저기 검색을 해서 배송료 포함 579,000원에 국내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구입했답니다. 나름 저렴하게 잘 샀죠. 하지만 배송은 4일이나 걸렸어요. 구성품을 살펴보면 먼저 충전 스테이션이 있고요, 로봇 청소기 본체, 물걸레 부착용 판, 먼지 봉투 여분 몇 개, 그리고 일회용 걸레가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서랑 청소용 브러쉬도 함께 들어 있었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구성품 전부인데, 기본적으로 필터나 먼지 봉투 같은 거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준비만으로 바로 청소를 시작해 볼 수 있었어요. 먼저 바닥을 정리해 줍니다. 불필요한 작은 소품들이 많으면 청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치워주면 좋고요. 충전 스테이션이 위치할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돼요. 물론 콘센트를 꼽을 곳이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임시로 이곳에 설치를 했는데, 전원 케이블이 바닥에 주렁주렁 끌리지 않도록 충전 스테이션 뒤에 줄을 감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이제 로봇 청소기를 가동시킬 건데요, 가동시키기 전에 본체 양쪽에 있는 센서 보호 탭을 떼어줘야 돼요. 한 개, 두 개, 그냥 보시는 것처럼 잡아 빼주시면 된답니다. 떼어낸 녀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로봇 청소기 조작부를 살펴볼 건데요, 본체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전원 버튼이고 다른 하나는 홈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서 충전을 하게 돼요. 이제 로봇 청소기를 깨워 볼게요. 여기 보이는 전원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고 있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손을 뗍니다. 하얀색 불이 깜빡깜빡하죠. 잠시 후에 영어로 뭐라 하면서 하얀색 램프가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이 홈 버튼을 눌러서 로봇 청소기가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면 준비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을 한다고 음성으로 또 안내를 해주네요. 지금은 영어로 안내를 해주지만 언어는 앱을 설치하면 한국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청소를 시작하죠. 저희 집에 와서 하는 첫 청소인데, 처음이니만큼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 구조를 익히는 과정이기도 해요. 8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볼게요. 나중에 앱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지도를 만든답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모서리를 따라 탐색하고 있죠. 이렇게 한 구역의 탐색이 끝나면 해당 구역 안에서 자기가 지나가지 않았던 부분을 빠짐없이 지나가면서 청소를 해요. R1이 지금 멈춰서 꺾는 데까지를 한 구역으로 인식한 것 같네요. 이제 또 새로운 구역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구석에 체중계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치우지 않았어요. 체중계가 가벼워서 밀고 들어가긴 하는데, R1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비켜서 진행을 하네요. 체중계는 앞으로도 치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청소를 할 때에만 R1이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과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판단하셔서 배치해 두시면 다음부터는 아주 편해진답니다. 이제 침실로 들어갑니다. 저희 집은 문턱이 낮아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걸 보니 안방 초입에서 또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 끝까지 가나 했더니 중간까지만 또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같네요. 의자도 치워주면 좋지만 평소에 저희가 의자를 놔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대로 뒀어요. 잘 피해서 꼼꼼하게 탐색을 하고 있네요. 이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가 가장 좁고 복잡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더 잘해주고 있어요. 똑똑하네요. 이제 현관 쪽으로 가는데, 보통 이런 높낮이가 다른 지형에서 구형 로봇 청소기와 신형 로봇 청소기의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구형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앱을 통해
통해서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이러한 지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R1은 최신 기종답게 스스로 떨어지지 않고 잘 청소해 주네요. 이제 또 추가로 구역 설정을 했으니까 청소 모드로 돌입해서 자기가 지나가지 않았던 부분을 빠짐없이 지나가면서 청소를 해줍니다. 이제 주방의 나머지 부분도 구역 설정을 하러 돌아다니네요. 구역이 작으니까 구역 설정도 금방 합니다. 이제 또 남은 부분을 청소해 주네요. 청소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R1은 먼저 모서리 부분을 전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미 한번 지나갔던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빈틈없이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청소도 해줍니다. 근데 다시 나오네요. 침실을 탐색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침실은 나중에 다시 올 것 같아요. 침실을 나오자마자 저희 집 욕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욕실은 문턱이 2cm 정도로 꽤 높은 곳이라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사실 문턱을 꾸역꾸역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넘더라도 욕실은 현관처럼 높낮이가 있는 지형이라서 완전히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빠른 탐색을 위해서 욕실 문을 닫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R1은 애매한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도 빨라요. 키가 빠르다는 건 장애물 회피 능력이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젠 옷방으로 들어갔어요. 옷방 탐색을 끝낸 것 같은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옷방의 안쪽까지는 탐색을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잠시 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탐색하지 않은 걸 자세히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옷방 안쪽은 청소를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나중에 옷방 안쪽도 이 녀석이 청소하지 않은 걸 기억하고 마저 끝내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침실로 들어갈 차례인데 제대로 하는지 살펴볼게요. 침실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네요. 아마도 처음 탐색을 하는 거라 중간중간에 버벅대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침실로 잘 찾아 들어갑니다. 침실도 구석구석 잘 탐색하고 있어요. 이젠 다시 빠짐없이 청소를 해주겠죠. 네, 침실도 청소를 마쳤네요. 역시 빈틈없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빠뜨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옷방의 나머지 부분. 과연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부분도 탐색을 시작하네요. 행거 안쪽까지 들어가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반신반의 했었는데 기대 이상이네요. 이제 남은 부분 없이 청소를 마쳤어요. 청소를 마치니까 또 영어로 뭐라 하더니 어디론가 가네요. 아마도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신기합니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 같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너무 흔한 기술이 되어버렸지만 20년 전쯤에 로봇 강아지 아이보가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60만원도 안 하는 청소기가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경이롭네요. 조심스럽게 스테이션에 도킹을 합니다. 도킹이 완료되니까 또 영어로 뭔가를 얘기하더니 갑자기 괴뮴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괴뮴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냥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예요. 조용조용 청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공청소기 소리가 나니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R1이 청소한 먼지들을 충전 스테이션에 있는 먼지 주머니로 자동으로 옮겨주는 소리예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충전 스테이션에 있는 먼지 봉투만 교체해주면 별도로 먼지를 청소해줄 필요가 없는 것도 R1의 장점 중 하나예요. 이 먼지 흡입 과정은 약 10초 정도 진행된답니다. 이제 R1이 저희 집에 대한 구조 탐색 겸 첫 번째 청소도 완료했으니까 본격 적으로 물걸레 청소도 함께 시도해 볼 거예요. 물걸레 청소를 함께 하려면 이 걸레판을 장착시켜 줘야 하는데 처음에 이 걸레판을 보면 이렇게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걸레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물 중에 일회용 걸레가 여분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회용 걸레를 장착해서 청소를 해볼 거예요. 청소기를 뒤집어 보면 투명하고 거무스름한 물통 같은 게 보이는데 걸레판을 이 방향으로 해서 딸깍 소리가 나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잘 끼워지면 또 영어로 뭐라 그래요. 분리할 때에는 이렇게 레버를 두 손가락으로 당기면서 쏙 잡아당기면 쉽게 빠집니다. 이제 걸레도 끼워봤으니까 물통에 물을 넣어줘야겠네요. 물통은 여기 이렇게 생긴 레버를 손가락으로 밀어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통째로 빠져요. 물통 겸 먼지통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뭐 특별히 직접 먼지를 비워줄 일은 없겠지만 먼지통도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열어줄 수 있답니다. 아까 충전 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흡입을 해주긴 했는데
했는데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흡입이 안 된 먼지가 좀 남아있긴 해요. 이렇게 물통의 위쪽면을 보시면 수도꼭지가 그려진 고무 마개 같은 게 있는데 이 고무 마개를 당겨서 열고 물을 채워주시면 된답니다. 물을 채워올게요. 네, 이렇게 물을 채워왔어요. 찰랑찰랑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고무 마개를 닫아줍니다. 고무 마개를 닫았으면 물통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장착이 잘 되면 역시 영어로 잔소리를 하죠. 이젠 걸레판도 이렇게 밀어서 장착을 해줍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로봇 청소기를 뒤집어서 장착해줬지만 평소에는 로봇 청소기를 뒤집지 않아도 편하게 장착 및 분리를 하실 수 있어요. 청소의 시작은 충전 스테이션에서부터 해주면 좋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눌러서 일단 로봇 청소기를 충전 스테이션에 도킹시켜줍니다. 이제 도킹이 완료됐으니까 진짜 청소를 시작해야겠네요. 물걸레를 장착한 후 최초로 제대로 청소를 하는 거라서 와이프한테 청소 시작 버튼을 눌러달라고 했어요. 이제 청소를 시작했네요.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걸레 자국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아주 살짝 남긴 하는데 이게 청소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거의 물자국이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찍었는데도 영상에 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물자국이 없었답니다. 청소를 마치고 물걸레가 얼마나 제대로 청소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분리를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 집 전체를 닦은 걸레예요. 살짝 때가 끼긴 했지만 물걸레 청소를 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거의 더러워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회용 걸레를 제거하고 원래 장착되어 있던 빨아쓰는 물걸레를 장착해서 다시 청소를 시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빨아쓰는 물걸레를 장착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물걸레 청소를 하네요. 화면 오른쪽이 물걸레질을 한 부분이에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앱을 통해서 물 공급량도 최대로 조절을 해봤더니 이렇게 흥건할 정도로 물걸레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걸레질을 하는 것처럼 박박 닦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을 묻혀주는 정도인데 그래도 로봇 청소기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매일 한 번씩 청소를 시키면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한번 청소를 시켜봤더니 그래도 나름 꽤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다만 일회용 물걸레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저희 집은 26평인데 물 공급량을 최대로 해도 청소기가 끝나고 나서 물통에 물이 아주 약간 남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대 이상입니다. 앱을 설치하면 한국어로 잔소리하게 만든다거나 먼지 흡입 강도와 물 공급량도 조절해서 우리 집에 적합한 최적의 청소 환경을 세팅해 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예약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지도 모드로 실시간 청소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답니다. 물론 청소 금지 구역 설정도 꽤 유용한 기능이고요. 아무튼 앱 설치 영상과 사용법도 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 하나 만든다고 어지럽힌 마룻바닥 청소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해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친 하루 되세요. 안녕. (목소리) 깔끔하게 청소하네요. 가까이서 봐도 먼지 하나 없어요. 완벽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겁거나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진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청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청소가 돼요.